용띠분들 좀 최악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. 될 게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속이 터지고 천불이 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영천아미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의 용띠 운세 일러드리겠습니다. 아, 용띠분들은 올해 조금 많이 매사에 조금 챙기시는 게 좋은데, 용띠분들은 성향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다정하신 분들, 자상하신 분들도 많고, 그리고 배우자분들은 용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사살살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조금 다루면 다 잘해줘요. 그러니 그런 성향이니 좀 많이들 참고들 하세요. 용띠 경진생 22살 경진생 이분들 이제 지금 대학생들도 있고 취직한 분들도 뭐 있겠죠. 근데 올해는 내가 걱정 근심이 생겨요. 진로로 인해서 아 이걸로 가야 되나 저걸로 가야 되나 이런 진로가에 걱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스트레스 본인들이 만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밀고 가시고 추진을 하세요. 올해 제가 안 좋다고는 했는데 22살 경진생들은 거기 안 껴요. 괜찮아요. 그냥 뭐 스트레스로 인한 뭐 탈모가 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근심 걱정 본인이 만들어서 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. 올해 신축년은 34세 무진생들 작년에 이분들도 좋진 않았어요. 올해도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의 환란이 조금 있어요. 그러니 남의 남자, 남의 여자는 보지 마시고 내 집에 있는 부인, 신랑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은 망신수에, 관제수에 자칫 잘못하면 돈도 나가야 되는 그런 운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무진생분들은 조금 오래 많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 46세 병진생들 이분들은 다정다감한 분들이 조금 있어요. 대신에 무뚝뚝해요.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많진 않고 뭐 그중에 개중에 다 틀리겠죠. 그렇지만 좀 다정하다고 보시면 돼요. 대신에 이분들은 화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화난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든 잠시 잠깐 뭐 3초든 누르고 오시는 게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화를 조금 많이 참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관제수 뭐 또 있으니 좀 챙기시는 게 좋고 화를 좀 많이 다스려라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세요. 창물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렇게 나오죠. 물 많이 드세요. 그러면 내 화가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. 올해는 그거 좀 챙기세요. 갑진생 58세 될 게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속이 터지고 천불이 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마세요.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셔야지 안 그러면 가정에 불화오시죠. 그리고 관제수 시비권 생기시죠. 손재수 들어와요. 아시겠죠. 그러니까 갑진생분들 그냥 올해는 그냥 좋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 70세 임진생분들 집안에 근심으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손재수가 들어와요. 생각지 않은 손재수가 들어오는데 사고수도 있으니 5-6월달 좀 챙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건강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항상 챙기셔야 되겠지만 이분들도 위, 대장 그리고 뭐 여자분들의 자궁 이쪽으로는 조금 많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조금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띠가 33세 무진생분들 그리고 58세 갑진생분들 제가 좀 최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.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좋을 수가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일러드린 대로 가족 좀 챙기시고 그리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좀 베푸시고 챙기시고 제가 이번까지 제가 용띠 일러드린 거 일러 새겨 드셨다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화이팅! 신축년엔 좋은 일 많으시고요. 그리고 아무리 안 좋다 해도 내 노력을 하시면 내년에는 또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어깨 내려가서 처지지 마시고 내가 띠가 안 좋다 어쩐다 이제 하시지 마시고요. 힘내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